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문님, 네. 미국 다녀오셨죠? 네, 미국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다면서요? 아니, 나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너무 튼튼하고. 그래요? 아, 우리가 걱정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네. 이런 게 과연 이게 우리가 조금 너무 이 진짜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아니었느냐 싶게 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롱비치 항이 이제 뭐 적재가 돼서 지금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두 달 이상 걸리는 데인데 네. 파킹한 선박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6개월 전에 갔을 때 뭐 빡빡하게 찼고요. 제가 절대로 산 거는 아닌데요. 네. 로데오를 갔어요. 로데오 걸려 네. 구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고 왔습니다. 구경도. 파킹할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네. 미국은 이제 파킹비가 비싼데 네. 로데오는 또 비싼 거만 파니까 파킹이 풀이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신기한 거는 이제 뭐 어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봤는데 마스크 안 쓴다 그러잖아요. 네. 마스크 안 써요. 진짜로. 네. 누가 안 쓰냐? 종업원이 안 쓰더라고요. 아... 그렇다면은 굉장히 탄탄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놀라운 거는 제가 도착하는 날 이제 렌트카 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좀 쓰고 기름 이제 넣었는데 네. 7불 정도 하더라고요. 갤런당. 제가 뭐 미국에 이제 장기간 있을 때는 뭐 2불 하고 그럴 때인데 네, 지금 7불까지 네.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네. 더 놀라운 것은 7불이면 야, 이 미국 소비자들 지금 화 좀 났겠구나. 근데 2주 만에 5불 50전까지 떨어져요. 오. 그렇다면 잡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원유를 더 생산하든지 비축유를 좀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 경제는 강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아닌다면은 난 뻥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7%대에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3월 달에 지금 뭐 8%대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는 9% 돌파한다 그랬고요. 네, 네. 4월 달에 가면은 9.7%를 해서 두 자리 숫자 간다 그랬는데 이게 꺾이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뭐 토론회를 갔는데 하나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 체 7%, 8% 보는 게 아니라 전월 대비를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0.9%를 찍으면은 무조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이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2021년 11월 달 뭐 등등 전월 대비 0.9를 찍으면은 이 항상 물가가 꺾였어요. 네. 근데 요번이 전월 대비 1.2%가 간 거예요. 거기에 어저께 미국장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점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대응하는 부분들은 네.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를 가죠. 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나 네.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을 뺀 부분들을 가면은 이게 이 요술방망이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0.6%에서 지금 0.3%로 떨어졌습니다. 네. 고문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사실 그 제가 자꾸 중간중간 말씀 중에 네. 진짜요? 이랬던 게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 상황, 지금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미국민들 또 그때 네.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그 정도로 충격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나오는 많은 뉴스들에 네. 우리가 너무 놀라고 있구나. 이슈몰이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 미국은 뭐 잘 아시면 뭐 사람당 하나씩 차가 다니고 네. 잘 아시는데요. 네. 출근하고 퇴근길에 차를 뭐 사용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거는 뭐 2019년 그 전에보다 더 많아요. 그럼 지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신차 가격이 올라갈 때면 이렇게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정점을 한번 기준이 되는 전월 대비 0.9를 지금 찍고 네.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 강하다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파월 의장이 좀 자신감을 갖는 건 분명 그런 그렇죠. 말씀에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면요. 미국은 이 톤으로 나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재무부 장관 잘 아시지만 재무부 장관이 원래 전공이 뭐냐면요. 노동경제학이에요. 그래요. 노동경제학. 그래서 네. 이쪽 완전 고용에 대해서 지금 네. 많이 하는데 현지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구직자 한 사람당 지금 1.7개의 일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딱 자극이 가니까 어느 분들이 나섰냐면요. 50대 이상들이 물가 너무 뭐 많이 올라서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50대 네. 이상의 지금 경제활동률이 한 1% 이상 지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고용만 잘 잡는다면은 이 모든 것이 미국 경제가 지금 강한 톤으로 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뭐 제 나름 개인적으로 네. 판단한 것은 지금 경제보다는 네. 미국은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 대비하는 이 아주 진짜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치사한 지금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이런 시장을 분석한다든가 증시의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가더라도 네. 이 부분 빼고서 생각을 하면 네. 뭐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기요. 고문님. 네. 이게 어감이 좋지 않아요. 박사님으로 할까요, 박사님? 네. 닥터라고 부르시니까.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PD님도 굉장히 웃고 있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미 다 풀어놔 주시니까 지금 어디서 잡아야 될지. 원래 이렇게 이제 작가. 맞아요. 예, 작가들이 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 중에. 네. 근원 CPI가 나왔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간밤 증시가 지금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됐던 그렇죠. 것들이 이걸 근거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원 CPI라는 게 그러니까 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뭐 변동 심한 것, 뭐 식품, 네. 에너지 이런 것들 제외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변동 사항들을 네. 체크하는 그런 측정 도구인데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 지표로 삼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계절성이 있다든가 지금 미국은요. 네. 사실 이 농수산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AI가 지금 창궐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인데 이제 달걀들을 또 장식품으로 갖고 가는 그런 네.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걀값이 이제 폭등했는데 그러한 아주 특이한 것들을 빼서 과연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지수들을 잡으면 그걸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 그러는데 이게 소비자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네. 그러니까 2021년 11월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전월 대비 0.6, 0.5 그다음에 3월 달엔 0.3으로 내림세에 지금 있고요. 자,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는 4%대 물가를 얘기하는데 허덕거리는데 7% 이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가 주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아주 뭐 1대1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은 안 내지만 내 집값이 오른다든가 네. 뭐 이러면은요. 그게 다 소비자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가 그러니까 전월세는 포함이 되는데요. 자가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다 예. 포함이 안 되는. 그러니까 4대, 뭐 4%대 7%대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면은 네, 곤란하고요. 네. 그래도 미국 지금 뭐 1%대에서 왔다 갔다 한 그리고 목표치가 2%인 그런 상황에서 7%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만은 정점 지난 게 굉장히 지금 뭐 재미난 현상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 대목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지났다고 보시는 정점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점이 지난 왜냐하면 일단 이번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왔냐면은 물류 대란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깜짝 놀래요. 세미나 가서 깜짝 놀란 게 뭐 논쟁이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놀란 게 많으셨네요. 근데 그럼 이제 질문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 놀라운 거는 유가 배럴당 유가가 얼마가 돼야지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겁니까? 갖고 이제 한 10분간 토론이 했는데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배럴당 108불, 110불 가고 네네. 지금 이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 아니 이거는 뭐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건데 배럴당 200불을 가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게 갈 수 있다. 아, 그런 자신감. 네. 근데 뭐 미국 전문가들이 뭐 이게 그냥 진짜 뻥이오가 아니라 네. 어떤 자료를 갖고 우리 쉽게 말해서 근자감 이렇게 근자감이죠. 네. 근거가 있어요. 근데 야, 있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지금 고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자 한 사람당 1.7개가 돼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가면서 뭐 일자리를 못 찾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해서 서로 감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근원 물가 지수 잡고 CPI 잡고 그 다음에 고용이 늘어나는 모습 뭐 ADP 뭐 노동자 노동부에서 나온 숫자들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은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계속 지금 선거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선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가고 있는데 네. 바이든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싶냐면은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놓을 걸 내놔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그것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네. 물가는 잡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체감을 했다고 여러분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은 결국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네.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지금 쭉 들어보니까요. 미국 상황은 결국은 경제는 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느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사실 네. 경제라는 게 정치 경제학에서 나왔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경제라는 게 경세재민에서 네. 나라 뭐 국민을 구하고 세상을 이제 뭐 평화롭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라는 게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정치의 어떤 한 방편으로 경제가 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이 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11월까지는 계속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는 한 가지 이번에 이제 배워갖고 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이 뭐냐면 10년물하고 2년물 뭐 역전이 되는 말. 네. 어떻게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잖아요. 네. 뭐 그런 네. 나오는데. 자신만만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개를 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금리가 역전되면은 문제가 됐던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역전 현상은 그게 아니라 단기가 올라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경제는 튼튼하고 일시적인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2년물이 지금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또 잡더라고요. 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경제학에 대한 가설들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틀리게 작동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있는 경제학 그 원서들 있잖아요. 네, 네. 중고 당근마켓에서 팔라 그럽니다. 그렇죠.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을 분명히 잘 관리하는 회사, 특히 현금 흐름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회사가 네네. 여러분께 좋은 수익률을 성투를 드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물론 저희가 좀 섹션별로 좀 나눠봤지만 디테일하게 과거의 자료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 좀 그런 정도로 큰 틀로 좀 정리하시길 바라고 사실 지금 미국 지금 시장의 상황과 우리를 또 접목시킬 수 없는 뭐 근원 CPI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런 상황인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사정 지금 만만치가 않고 빡빡합니다.